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의 남북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백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2014년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전망이라는 강연에서 중앙대학교 재성호 교수는 금년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미 군사훈련이 지난 여름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 교수는 특히 종교와 같은 민간 차원의 개선이 가장 먼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또 사회문화 교류, 아시안 게임 참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잘 어우러지면 하반기에 가서는 남북 관계 약간의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재성호 교수는 북한이 현재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정부가 보고 있는 만큼 이것이 해소되면 자연히 남북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 교수는 다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정부가 평화와 화해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 교수는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넓게는 민간 부문이기 때문에 민간처럼 살 수 있는 뭐 인도적 사업이라든가 북한 인권운동이라든가 또 종교교류, 남북 교회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재 교수는 신앙서적이나 동영상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교인들이 서로 연합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협의회는 이날 총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한편 분열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백낙균입니다.